지연이 됐다고 해서 잠깐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케이스 바꿨어요. 완전 예쁘죠? 이거 옆에는 이렇게 핑크색. 짠! 도착했는데 원래 서귀포랑 애월점만 갔었었는데 이번에는 동쪽을 조금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왜 비행기 결항돼가지고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급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동쪽에만 있을 예정이에요. 딱 하루만 애월에 있을 예정이에요. 저희는 카페 치즈테비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서 예쁘더라고요.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여기 카페가 6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못 갈 뻔했었었는데 다행히 5시에 딱 도착할 수 있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김기탕! 그냥 어 여기도 있었네.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의 OOTD는 일단은 원피스는 자라 원피스이고 가디건은 덤보를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넘버링에서 구매를 한 목걸이고요. 이거 옛날에 티파니 앤코 옛날 어드레스 반지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제가 요새 빠져있는 카디널 레드라는 브랜드의 가방이고요. 이거는 가방 소개 영상 2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가방이에요. 키링 정보는 거기 다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스타카토 운동화예요. 이게 약간 굽이 있어서 저처럼 키 작은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좋은 운동화입니다. 약간 불량식품 젤리 먹는 맛. 젤리마다 맛이 다 달라요. 이거 약간 식감 있었었는데 모구모구 맛은 아니고 아 무슨 젤리지 기억이 안 나. 건너다가 발 빠졌어. 양말 축축해.
저희가 2박 3일 동안 묵을 숙소인데요. 1층에는 약간 거실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면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자는 곳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침대가 놓여져 있어요. 제가 리뷰 보니까 TV에 넷플릭스를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금은 밤이라서 좀 깜깜한데 여기 뷰가 진짜 너무 좋대요. 그리고 여기는 포토존인데 이렇게 밑으로 봤었을 때 포토존으로 엄청 예쁜 숙소입니다. 지금은 새벽 5시 반 정도인데 아침에 봤었을 때 숙소 모습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쪽은 카페라서 나중에 간단하게 조식도 주신다고 하셔서 다시 잤다가 8시에 일어나서 조식 먹으러 가려고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의 OOTD는 라벨르 블랑의 원피스에 디올 가방 반지는 까르띠에 그리고 신발은 어제 신은 스타크래프트 신었어요. 원래 저희가 뚝배기를 먹으려고 했었었는데 빈티지샵 사장님께서 매운 갈비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진짜 매운데 맛있대요. 매운 갈비 맛있겠다. 고기 너무 청부드럽다. 와 진짜 맛있다. 저희는 지금 모알보알 카페 가려고 해요.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모알보알이라는 카페가 일몰이 굉장히 예쁘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조금 많이 흐려서 일몰이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가봅니다.
체크아웃하고 이제 애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많이 흐려요. 아침에 비가 또 왔었나 봐요. 안녕. 애월로 떠나요. 너만 맨날 이렇게 찍어 먹나? 여기가 간짜장 맛집이래요. 나는 원래 짜장면보다 간짜장을 더 좋아. 이거는 볶음밥, 이거는 간짜장, 이거는 탕수육이에요. 뭔가 그 짜장면의 무거운 맛이고 가벼운데 그러니까 매운맛도 살짝 있고 면이 일단 엄청 얇아요. 탕수육 진짜 맛있다. 다리 사이에 끼워놓은. 제가 지금 다리 사이에 셀카봉을 끼워놓고 있거든요. 살짝 움직일 수도 있어. 치즈케이크. 엄마, 엄마가 앉아. 엄마도. 엄마도 찍으라고? 더 잘 찍네. 오늘의 OOTD를 말씀을 드리자면 귀걸이는 샤넬, 그리고 여기 블라우스는 더로랑 제품이고요. 밑에 바지는 립팝 제품이고 신발은 디올 신발 신었어요.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로 얼른 돌아왔어요. 아, 나 완전 곱슬인데 지금 머리 다 풀릴까봐 살짝 걱정돼요. 제주도는 기상청하고 날씨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흐리면 이제 꼭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진짜 애월로 넘어갑니다. 애월은 날씨가 조금 좋았으면 좋겠네요. 간식 있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주는 거니? 안녕. 여기가 오늘 저희의 숙소예요. 저기는 빌라동이라고 해서 따로 약간 독채 느낌이 나는 숙소예요. 저희가 오늘 애월에서 묵을 숙소는 여기예요.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풍경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저희는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요. 안녕.
드시고 가실까요? 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OOTD는 이거 목걸이는 넘버즈인 거고요. 위에 탑은 배드블러드이고 안에 나시탑은 알렉산더 왕 제품이고 밑에 청바지도 알렉산더 왕 제품이에요. 저희 여기 있다가 이제 해바라기 분식 맞지? 해바라기 분식에 순두부찌개가 맛있다고 해서 갈 예정이에요. 약간 콩비지 느낌인데?